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크린 골프 상위 1%가 되고 싶은 1%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백스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다 훑어봤거든요. 훑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만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백스핀이 이제 발생되는 원리를 한번 보면 헤드가 진행되는 방향, 이렇게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되어 있는 헤드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헤드가 가지고 있는 로프트가 바라보는 방향의 간극이 발생하면 넓을수록 백스핀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백스핀 양은 2000에서 2500이라고 하는데요. 1700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700 이상 백스핀이 발생하면 큰 무리 없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1700 기준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하는 헤드 진행 방향이 수평이거나 약간 상향 타격이 되었을 때 로프트하고 이제 뭐 이게 헤드의 진행 방향하고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백스핀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백스핀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티 높이는 높아야 이제 일단 백스핀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에서 이제 상부에 공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기어 이펙트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헤드의 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기어 이펙트 효과 때문에 이제 공이 탁 맞으면 이 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핀이 걸리고 헤드 베이스는 이쪽으로 이제 회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힘이 생기거든요. 이걸 기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옛날에 반대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어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탑 스핀이 걸리려고 하기 때문에 백 스핀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드에서는 위쪽에 맞아야만 백 스핀이 다운된다. 만약에 이제 헤드 베이스에서 아래쪽에 맞게 되면 탄도는 낮아지지만 백스핀은 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이정웅 프로님이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티 높이가 낮아야 백스핀이 다운된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백스핀 티 높이를 낮춰 가지고 이제 치다 보면 이제 그 위에서 밑으로 찍는 것보다는 이제 수평으로 치거나 이제 상향 타격을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제 백스핀이 다운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부에 맞춰서 백스핀이 다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그 영상을 보시고 티 높이 낮아야 백스핀이 다운된다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 위치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왼발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제가 오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맞기 때문에 사양 타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티 위치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왼쪽에 두는 게 백스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골프를 어떻게 쳐라, 스윙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프로도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모르겠고요. 그냥 어떻게 했을 때 백스핀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팩 순간에는 머리 위치가 공보다 뒤에 있어야 아무래도 체감 뭐 올라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일단 머리는 임팩 순간에 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야 체가 아무래도 깎아치는 것보다는 뭐 다운블로보다는 아무래도 상향 타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느낌이 되어야만 이제 백스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주 촌놈인가 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오른쪽 어깨를 좀 많이 떨구는 느낌으로 주게 되면
스윙이 수평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사양 타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드로우를 치거나 페이드를 치게 되면은 그 구질 특성상 이제 드로우 같은 구질이 인아웃 뭐 스윙이 되기 때문에 상향 타격에 유리하다 이겁니다. 자, 이 보시면 드로우라고 해서 뭐 페이드라고 해서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피는 똑같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백스피니.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거는 제 경우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자 드로우는 이렇게 스핀이 걸리고 베이스는 이렇게 걸린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골프를 배울 때 하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다들 골프채 들고 나와서 아니 그 탁구채를 들고 나와가지고 탑스핀 매기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드로우는 그렇게 건다라고 이제 많이들 설명하시잖아요. 아니면 테니스 라켓 같은 거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드로우는 이렇게 걸리고 페이드는 깎아치니까 이렇게 걸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다 틀린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프로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드로우든 페이드든 둘 다 백스핀이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뭐 스크린 골프 가보면 다 쳐보면 다 백스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로우는 이렇게 백스핀이 걸리고 페이드는 이렇게 백스핀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질에 따라서 뭐 거리가 많이 난다 이런 거는 일단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드로우가 뭐 많이 뭐 날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도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어쨌든 거리는 둘째치고 자 둘 다 백스핀 똑같이 걸립니다. 근데 구질 특성상 이제 인아웃을 칠 때 아무래도 상향 타격을 하는 게 이제 유리하고 인아웃을 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오른쪽에서 그 머물잖아요. 공에서 오른쪽에서 머물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상향 타격을 하거나 수평 타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로우를 쳤을 때 백스핀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 가지고 한번 만약에 이제 백스핀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그 드라이브 중에 보면 맥스 계열로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무게 중심이 뒤에 있거나 하기 때문에 백스핀이 많이 걸리게끔 지금 그 만들어진 원리거든요. 그래서 맥스보다는 일반 모델들이 백스핀이 조금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 같은 경우도 강도가 강할수록 백스핀은 적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강도를 갖다가 센 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도를 갖다 세게 썼다가는 또 무거워서 치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백스핀은 강도가 강한 게 적게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킥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로우 킥, 그 다음에 뭐 미들 킥, 그 다음에 하이 킥 이렇게 이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로우 킥 같은 경우는 이제 샤프트가 헤드 쪽에서 많이 꺾이기 때문에 탄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탄도가 높아진다기보다는 이제 이 로프트 각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프트 각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그 어택 앵글이랑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도가 이제 높아지고 백스핀이 많아지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하이킥을 했을 때 백스핀은 적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쉬운 클럽은 채는 아니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어쨌든 하이킥은 백스핀이 제일 작고 로우킥은 백스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샤프트 강할수록 백스핀은 적고 샤프트가 약할수록 백스핀은 많고 그 다음에 일반 모델보다는 맥스 모델들이 백스핀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고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요 중에서 이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제 혹시나 백스핀이 많으신 분들은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